네, 오늘 로컬 뉴스 2024년 4월 18일자 IMF 한 정부 부채 비율 55.2% G7보다는 크게 낮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D2가 미국과 일본을 주요 7개국 G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7일 현재 시간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1년 전보다 1.4% 상승한 55.2%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6.6%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29년도는 59.4%로 내다보고 60% 이상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 부채 DDE는 국가 채무 에서 국채 플러스 차입금 플러스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의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로 포함한 개념입니다.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이 252.4%. 엄청 많네요. 우리나라가 55.2%라고 지금 그러는데 일본이 252.4%니까 제일 정부 부채가 일본이 제일 많네요.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가 많네요. 일본이. 이탈리아가 137.3%, 미국이 122.1%, 프랑스가 110.6%, 캐나다가 107.1%, 영국이 101.1%, 독일이 64.3%로 주요 7개국 G7보다 크게 우리나라가 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율이 G7보다 훨씬 낮다고 그러네요. 그만큼 정부가 부채 없이 건실하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의 5배 정도 많아요. 반면에 덴마크는 30.44%, 스위스가 38.3%, 노르웨이가 41.8%, 뉴질랜드가 45.9%, 네덜란드가 47.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런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보다는 한 10% 정도가 좀 우리가 높은 수준이네요. 그러나 G7 국가에 비하면은 새발이 피네요. 외화 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은 2023년도에 24.7%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가 상승했다고 IMF는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3년도 순부채 비율 역시 G7 94.7% 및 G20 국가 84.7%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편이라는 거예요. 특히 덴마크 순부채율은 2015년 16.2%에서 매년 감소해서 2026년에는 0.0% 순부채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0에 이런 것을 추정해 눈길을 끈다. 우리도 이제 부채율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문정부 때는 과도하게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의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저기 그 결과가 나왔죠.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그만큼 국민들은 허리끈을 졸라매야 됐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계속 이게 뛰고
뛴 부동산에다가 1가구 1주택도 부동산 값이 예, 뛰니까 거기에 대한 또 재산세를 올려서 받고 아,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집값이 살고 있는 집이 뛰면은 그 집에 대한 세금을 엄청 물렸죠. 그래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윤정부에 들어서서 문정부 때 혹독하게 올리는 세금을 윤석열 정부가 인하시켜줬어요. 엄청 많이 인하시켰어요. 문재인 정부가 올렸던 세금을 그 전 정부가 했던 만큼 내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인 국고가 그 전에 이제 재정했던 것들을 또 내주기도 했어요. 더 과다하게 받아들인 세금을 내준 것도 있었죠. 그때 뭐 의료 보험비도 우리 같은 경우도 의료 보험비도 자식들 이름으로 안 내던 것을 기촌에 했는데 뭐 의료 보험비는 달달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절반을 올렸다는데도 우리가 휘청하는데 거기다가 문정부가 계속 당선됐으면 이제 그것이 배로 해서 그 엄청난 세금을 물었을 텐데 의료비를 물어서 우리는 1년 내내 뭐 병원 갈 일이 없어요. 뭐 예방주사 맞으러나 가지. 그런데 그렇게 의료비를 많이 내고 그런데 그 윤 정부가 들어와서는 의료비도 많이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제 절 50%만 올렸다고 하고 그 다음 해에는 50%를 더 올려서 이제 100% 받겠다 한 의료비로 우리는 걱정이 많았는데 그 50% 있어도 엄청 깎아줬어요. 농어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의료비도 많이 깎아서 그렇지만 그 기촌에서 수입이 없는 노인들한테는 그게 부담스럽죠. 달달이 예. 그래도 그 저기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집권했다면은 그것의 두 배의 예. 뭐 그때 당시는 한 뭐 4, 50만 원짜리 의료비를 기촌에서 아무 수입이 없는 노인들한테 4, 50만 원 정도 의료비를 걷어갈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근데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 많이 계속 내리고 더 올리지도 않고 그거 이제 50%만 우선 올려놓고 내 다음 해 50% 더 올려서 뭐 한 4, 50만 원 정도 의료비를 달달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거 내던 것도 노인들한테 그 절반 또 줄이고 무슨 농어촌 또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가 있죠. 더 줄여놨죠. 이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세금이 그렇게 덜 거치죠. 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걷지 않고 많이 다운시켜주고 국민들 이런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그때는 빚을 내서 세금을 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윤 정부가 많이 다운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율이 약간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국민은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도 조정하면서 국민 경제를 안정이 됐고 또 집값도 안정이 됐죠. 정부 입장에서는 국고가 넉넉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거치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최고 세금을 거둬들일 때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G7이나 G20 국가의 평균치보다 훨씬 국가 부채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건실함이 입증된 것이죠. 다만 부채율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 G7 국가 중에서 비교한다면 엄청난 G20 국가에도 평균치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건전한 그 국가 부채율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노컷뉴스의 2024년도 4월 18일자 기사로 IMF 한국 정부 부채 비율 55.2% G7보다는 크게 낮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